네, 최근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추락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.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음식물 처리 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다 3m 아래 저장소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지난 5일에는 부산의 한 업체 승강기가 12m 아래로 추락해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직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.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발판을 치우다 지하로 떨어져 숨지는 등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과 사업장을 돌며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. 이게 연중 상시기 때문에 예. 오늘 한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달 뒤에라도 또올 수가 있습니다. 단속반이 공사장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. 지금 이렇게 합판으로 된 구조는 엿갈할 수 없고 그 주차수한 플라스틱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깔아주세요. 안전 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지지 상태가 불량한 난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. 조금 일부는 제가 안전을 보강할 거라고 저 지금 준비 중인데 이래 뭐 갑자기 오시갖고 뭐 지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.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부산 경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84명에 이릅니다.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추락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. 이 폭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, 정신적 피로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. 단속반은 건설 현장은 물론 끼임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